인천은 세계와 연결된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등 국제도시의 명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 주민이 세계인을 맞이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인천 시민들이 세계인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자리만 내놓는다고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거냐? 지금 착각하는 거. 인천 국제도시를 만들었다고 국제적으로 이어 와가지고 전부 다 자리를 할 거다. 한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둘러봤어. 뭐 청라 이쪽에는 뭐 이렇게 지어놓으면 이렇게 올 거고 천만에 할 게 있어야 오지. 할 게 있어요. 아까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시, 자치시가 광역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풀어줬던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제도시가 전부 다가 부산국제도시, 인천국제도시, 광역시는 전부 다 국제도시가 돼야 돼. 그렇게 하려고 국제적으로는 투자를 받고 국제적으로 사람을 들어오게 하려고 광역시마다 다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사람이 안 들어와요. 편법으로만 그걸 욕심내고 차지하려고만 했지 국제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다. 왜 안 들어오느냐. 인천에 들어오면 어떤 장점이 있는데. 이 땅을 갖다 싸게 해두겠다. 이 장점을 또 서울이 있다. 공항이 있다. 근데 와가 뭐 하란 말이고.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땅이냐 하면 북쪽하고 전쟁터에 제일 가까운 데예요. 누가 여기를 투자를 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크게 이렇게 세우려고 들겠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최고 전쟁터의 일선 복판에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반도는 세계에서 쳐다볼 때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언제든지 포탄이 날려올 수 있는 나라, 언제든지 붙을 수 있는 불바다가 될 수 있는 나라로 돼가 있어요. 누가 와? 이 택도 없는 소리. 구멍가게 하루는 올 수 있는 사람이 오지만 작은 사람은 와요. 큰 사람들이 올라 그러면 이 시장 조사를 하는데 단계적으로 해요. 70%까지는 시장 조사를 하는데 장점이 많아 좋다 이거죠. 70% 넘어갔을 때는 깊이를 시장 조사합니다. 이럴 때 딱 걸리는 게 전쟁하는 나라 아니냐. 큰 돈을 여기는 쏟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한국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려요. 전쟁이 없어야 된다.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고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면 누구든지 일로 좀 다 눈을 다 쏟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요 외에도 가면 너무 크게 가는 거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풀어갈 테니까. 근데 인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인천만 딱 묻는다고 이것만 푼다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다. 지금 이 부산도, 인천도, 대구도, 이 대전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걸려있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장소가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온다? 아니고. 여기는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대구를 하나 설명을 하자고. 대구를. 대구를 설명을 하면 이 대구의 장점이 있죠. 이때까지 노력한 장점이 있어요. 그럼 섬유가 있고. 무슨 이제 또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럼 인천은 장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아직 대답할 것도 없죠. 딱히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장점들을 찾아갖고 세팅을 해야 돼요. 세팅을 해가지고 여기 이걸 가지고 국제 사회들의 이게 자매를 맺으면서 그 사회를 도울 수 있는 이 아이템을 지금 찾아가지고 정리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국제 사회하고 우리가 자매를 맺어서 이걸 그 나라에다가 안착을 시켜주면 기술도 아리키고 거기에다가 보도부를 여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에서 지금 이걸 이만큼 올릴 때까지 여기서 생산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쪽에서 생산을 하는 기지가 다 옮겨집니다. 다른 나라 후진국들에 한 가지를 한다고 한 가지 여기만 놓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이게 필요하고 다른 나라도 필요해. 이걸 기지를 전부 다 밖으로 옮겨야 돼요. 여기에서 생산을 계속해 수출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똥물 일으키는 나라가 돼요. 환경오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이제부터 이게 기지를 다르게 놓으면 그런 데는 분산해서 지금 일어나면 이는 환경이 그렇게 순환을 시킬 수 있는 이 지구의 운행의 법칙으로 그걸 이 소화를 해낸다 이 말이죠.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많이 생산을 하면 오염을 시키면 이거는 자정 능력에 이거 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삼면바다가 그래서 썩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전 능력에 자전 능력에 이게 환경을 제일 많이 입고 환경을 주는데도 이게 썩어간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옮기고 하면 그 본부가 연구소가 인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기술 연구소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나라들을 계속 기술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이걸 계속 발전시켜야 돼요. 근데 우수한 기술은 여기서 하고 여기 만들어지 갖고 이게 저 확인이 된 거는 그쪽에다가 기지를 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아리켜서 국민들을 아리켜서 이런 걸 잘 일을 하게 도와주고. 그러면 이 본부가 여기에 있고 운용의 본부가 여기에 있다면 또 기술 본부가 여기에 있다면 이것이 국제도시의 운용의 메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뭐 체리 났다고 국제가 들어오라고. 너 국제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손을 잡고 운용 본부가 여기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이 지금 인천 저 송도 지금 국제도시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에 제대로 지금 앉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이 다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의료과학이 들어오려면 그죠? 이 의료가 우리가 이만큼 우수해진 거를 이걸 갖고 국제사회에 자꾸 공급을 해주고 그쪽에 이렇게 하면서 여기 연구소와 이쪽에 운영에 있는 본부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이 뭔가 국제도시 만들어놨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뭐 많이 들어오겠지만 어떤 그런 주먹구구가 있는 거 이게 생각이 어떻게 해? 왜 국제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들어오게 돼 있는 거지. 우리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오기를 바라고만 있다고 와지는가. 이거 택도 없는 참말로 국제사회를 이롭게 해라. 그러면 그 본부가 여기 들어선다. 네?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일어선 거는 우리끼리 노력해서 일어섰으니까 이 힘을 국제를 이롭게 하면서 쓴다면 그 본부들이 대한민국에 다 앉아. 그래서 국제 지위를 여기서 하는 거야. 그게 국제도시예요. 네? 인천이 국제도시가 되려면 인천의 장점을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 이 국제적으로 이런 거를 도와주기 시작을 하고 그 나라들의 기술을 아리키기 시작을 하고 그 사회를 이끌어주기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본부가 지금 대한민국 이 인천에 앉으면 되지 않나.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좀 돼요? 네. 앞으로 이런 거 다 풀어갈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하니까 내가. 이제는 이때까지는 내가 만행을 다니면서 아주 국민들이 어려운 거 이런 걸 받아가며 풀었어요. 하지만 이 사회도 풀고 이 시도 풀고 나라도 풀고 국제사회와 연결성도 풀고 이렇게 이 나라가 나갈 방향을 전부 다 이끌어주고 이제 풀어줄 테니까 이걸 우리 시민들과 같이 나누고 국민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 사회를 다시 쳐다보는 다시 풀어가는 그래서
키만 바르게 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국제도시가 되려면 국제사회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제도시를 만들 수 있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래야 우리가 할 일이 없냐?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걸 바르게 잡아서 그 나라들하고 교류를 해서 그 나라를 이롭게 한다면 여기는 그 나라의 도시가 됩니다. 지도력을 갖게 되는 도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에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의논하면서 그 나라에 또 그렇게 가져가서 펼쳐나가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우리 성도 신도시가 돼야 되고 뭐 청나라가 뭐 청나가 돼야 되고 이 대구시가 그렇게 돼야 되고 부산시가 그렇게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의 우리 이제 도시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풀어가야 돼. 안 그러면 또 1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또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까?